치과 견적이 정말 높게 나왔다고요? 그래도 많이 부담돼서 정말 우울하시다고요?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 보호망이요, 본인 부담금 0원으로 공짜로 치료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호망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 보호망한테 하루에 몇십 명 연락을 주셔가지고 치아보험도 가입을 하고 또 보험금 청구도 저 보호망이 하나씩 꼼꼼히 다 해드리는데요. 요즘에는 또 치과 견적을 받고 정말 우울해서 충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본이 크라운 몇 개다, 임플란트 몇 개다, 기본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나와가지고 정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저 보호망한테 많이 연락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저 보호망이 치과치료 아주 비싸게 나와도 공짜로 치과치료를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이, 세상에 어떻게 치과치료를 공짜로 받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어? 정부에서 지원해준 거 있어?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은요, 보험 쪽에 몸담고 있잖아요. 지난 17년 동안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요.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 그 보험금으로 치과 치료를 쓰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 치과에 가서 견적도 받고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데 치아보험을 어떻게 가입해? 치아보험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조사가 나오면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냈던 보험료도 진짜 말짱 도루묵이고 보험금도 못 받고 에이 어디서 꼼수예요. 영업하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요,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 전화가 오는데 치아보험 한두 건 판매한다고 얼마나 제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어요. 하지만 보험금은 누가 주죠? 보험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고 저 보호망은요, 보험금을 받아서 치과치료를 쓸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플랜도 많이 올려드렸고요. 저 보호망이 팁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장 건강검진 혹은 건강검진 받은 다음에 충치나 임플란트나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직장 건강검진 받으면 물론 치과나 보건소에서 치과 검진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건강보험공단에 거의 다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새로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치과 견적을 받았는데 물론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왔다 갔다 치과 견적을 받겠지만 웬만하면 견적을 최대한 받지 마세요. 다 공단에 올라가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A라는 병원만 가서 치과 견적을 받았어요. 다시 제 영상을 봤다고 하면 다시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료보험 급여 부분을 다 삭제하고요. B급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자 부담금을 100% 좀 병원비가 비싸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100% 납입을 해서 치과 기록을 없애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보험회사는 조사가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아니 그 많은 치과 병원이 정말 국내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갔던 병원을 어떻게 할까? 바로 의료보험 공단 혹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나간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현금으로 샀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제가 어디 위치한 편의점에 가서 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카드로 긁는 순간 다 위치 추적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받았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조사가 나올 때 위임장을 써서 의료보험 공단이나 조회를 한 다음에 아무래도 치과에 가가지고 조회가 가능하니까 절대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병원비가 좀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요. 공단에서 지원받는 그런 금액까지 환자 부담금, 즉 비급여로 100% 납입을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치과치료 받으면은 보험회사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일단은 비싼 견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견적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 물론 뭐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단순하게 엑스레이만 찍던가 아니면은 가서 그냥 뭐 견적을 받았다 그러면은
치과 기록을 남지 말고 일단은 전부 다 엑셀 사진 최대한 찍지 말고 육안으로 일단은 본 다음에 그래서 치과 견적을 좀 내어달라고 하세요. 물론 육안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엑스레이 찍고 나서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리는데요. 절대 엑스레이 찍지 마시고 육안으로 본 다음에 대략적인 견적을 뽑아서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정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 엑스레이 찍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일단은 하셔라. 그래야지만 나중에 조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견적을 받은 다음에 제 영상을 봤다 하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벌써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 격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비급여든 자퇴를 남기지 말라고 의사 원장님께 신신당부를 해주시고요. 절대 뭐 공단에 올라갔다 아니면 비급여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병원 가지 마시고 새로운 병원 가서, 물론 보험 가입하고 나서 90일 면책기간 지나서 새로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조사가 안 나오는 보험회사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요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가지 요런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견적을 받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뭐 비급여 처리 아니면 어떤 상품 조사가 안 나오는 회사, 조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지하고 가입이 되는 회사 아니면 일정 부분은 지난 다음에 고지 안 하고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 여러 가지 꿀팁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